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또 금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우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미국 시장은 일단 휴장을 했는데 뭐 유럽 시장 쪽에서는 역시 뭐 테이퍼링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제 당장 테이퍼링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유럽 증시도 일제 상승하면서 좀 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수록 점점 테이퍼링이 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뭐 유럽은 좋죠. 달러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세계적인 IB에서 보고서들을 나왔는데요. 네. 미국 3분기 성장률을 굉장히 지금 뭐 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골드만삭스에서 보면은 3분기에 9% 정도 지금 성장할 것을 5.5%까지 내렸고요. 모건 스탠리는 6.5에서 지금 2.9%까지 내렸습니다. 절반 넘게 절반 내렸네요. 하니까 그러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5로 내리고요. 그다음에 웰스파하고도 지금 6.8로 내리는 굉장히 이거 빅컷이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졌습니다. 8% 후반대를 8% 초반대로 지금 경기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도 잘 아시지만 뭐 7.9, 18.3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다가 네네. 거기도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크아웃이 지금 걸리는 거 아니냐. 중국도요, PMI 지금 나왔는데 49예요. 50 밑으로 처음 내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지준율 인하하면서 지금 100조 풀었고요. 거기다가 완화적인 재정정책으로 지금 54조를 지금 풀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에 다시 한번 고삐를 잡는 완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 이거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에클스의 실수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죠? 이분은 7대 연준 의장이었는데 1930년도에 그 대공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심한 말로는 페드의 연방은행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라는 게 에클스의 실수인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데 금리 올릴 거냐 이러한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테이퍼링이 조금 멀어지는 부분. 어저께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테이퍼링이 연방 정부의 부채 유예 한도 늘리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지금 뭐 티격태격이 많거든요. 이거 확정되려면 이거 11월 뭐 거기까지 예산안까지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9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9월 달 테이퍼링 뭐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건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러면 11월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1월 달에도 이거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증시에는 호재죠. 네. 예, 호재일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사실 월가에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인한 증시가 좋으냐, 이런 테이퍼링이 연기돼서 증시가 좋은 게 더 좋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 뭐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델타 변이를 얼마만큼 잡아내느냐.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뭐 이 속도를 내서 거기는 뭐 70% 넘게 맞았으니까 이제 네. 부스터 샷을 어떻게 놓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테이퍼링 우리가 뭐 단언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래서 9월 달 지금 뭐 FOMC를 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내일 미국장이 개장이 되면 네.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냐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뭐 9월에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것이 이런 수치나 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것들을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영향인데 이렇게 테이퍼링의 결정이 좀 불확실해지는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성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작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횡보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굿뉴스는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고 악재가 언제까지 없을 거냐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악재는 아마 없으리라 봐서 횡보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이 뒤로 가고 뭐 이 주식시장 횡보하면은 뭐 또 좋아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비트코인이라고. 예.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가상화폐가 5만 불 넘었어요, 다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6,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만 불이 저항성이라 생각했는데 4만 네. 불에서 5만 불 지금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힘이면 5만 불에서 6만 불 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이 지금 뭐 대체재로 떠오르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사이클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9월 달은 뭐 역사적으로도 좀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은 달이고요. 똑같이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9월 달에가 거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지금 레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초반부터 5만 불 돌파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제 자산의 어떤 움직임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기본 틀은 뭐 제가 보기에는 횡보장이 될 것 같고요. 특히 IPO 이 시즌은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것들은. 그래서 그 영향도 없을 것 같으니 지금 잘 좀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을 해도 크게 뭐 손해를 보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 9월 달은 생각하는 달로 만들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9월에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오늘 최근과 같은 이 박스권의 종목 장세로만 계속 돌아가는 이런 장세가 아무래도 9월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결국엔 뭐 9월엔 뭐 추석 연휴도 있고 네, 뭐 살펴봐야 될 것도 많고 이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 우리가 조금 대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